네, 제 옆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 보고 싶은 용혜인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영상 통화만 했었는데, 그죠? 맞아요. 전화 예. 인터뷰만 했었는데 네, 그 오후에 톡터뷰에는 몇 번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 뉴스 코멘터리에는 처음입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바쁜데 네.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자, 본격적인 여러 가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오늘 노무현 대통령 14주기죠. 한 말씀 좀 듣고 진행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외교, 네. 위험한 안보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안보하면 왜 그래도 외교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참 비교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또 14주기 당일이다 보니 네. 또 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G7 다녀온 거에 대해서도 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미중 간의 관계에서 뭐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의 어떤 대담한 무능 같은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어떤 말씀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울림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가오고, 예,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립고 사실 그 노무현, 모습이, 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으로 계실 때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이어가지고 네. 직접 뵙거나 막 이런 적은 없고 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네. 이제 사망 소식을 네. 뉴스로 전에 들었어서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번 토요일날 촛불집회에 저도 나갔었는데요. 우리 용혜은 의원께서 그날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물을 계속 드시면서 그래도 그 촛불집회에 있는 시민들이 응원하시더라고. 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날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아 왜요? 천하의 용혜인인데. 아, 이게 촛불, 그러니까 이게 국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과 네. 또 이제 촛불로 전국에서 많이 모이신다고 제가 들었고 네. 현장에 갔을 때 진짜로 대오가 엄청 길게 있었어요. 제가 네. 그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갔다가 오느라고 아. 뒤에서부터 쭉 걸어왔는데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긴장을 했는데다가 그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서 발언도 하고 아~ 좀 이런 상태여가지고 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네. 아 근데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목 상태가 더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했고 너무 부끄러웠고 좀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이신 시민들이 박수 치고 괜찮아 괜찮아 다 그냥. 다 얘기하시더라고. 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더 힘을 받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우리가 이제 태평성대에는 나라님 이름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제 봄의 끝자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 엄마기 때문에 네. 주말이 되면 이제 아기랑 같이 좋은 곳 가서 나들이도 가고 싶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싶고 네.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저도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모이신 정말 수많은 촛불 시민분들도 주말에 어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보다는 네. 거리에 나와서 매연을 맡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서울에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 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되게 씁쓸하기도 했던 자리이기도 했어요. 제가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연설하는 국회의원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날 저는 용혜인 의원의 연설 중에서 가장 다가왔던 거는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일까요? 초두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과 성찰을 하는 정치 지도자는 잘 못 봤거든요. 내가 잘났다. 여러분 뭐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날 와서. 왜냐하면 그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니까 정치인들의 엔돌핀이 돌거든.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주말에 나오셔서 지금 똑같은 얘기였어요.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아마 진정성을 가져서 그래서 목이 타서 물을 자꾸 드시는데도 시민들이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 네, 거예요. 아, 진정성 마음이... 있는 내용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날 이태원 참사 그 집회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숙려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만 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아서 이제 동의 청원을 이제 달성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183명이라는 21대 국회에서 네.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그 법안이 소관 상임위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장재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상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벌써 200일이 지났고 이제 가을이었던 이태원 참사 당일 10월 네. 29일에서 아주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어떤 뜨거운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네.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네. 저의 어떤 의정활동의 계획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제 이제 벌써 5월 말이 되었는데 네. 5월 말이 되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장재원이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네. 아마 더 다른 데서 더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슬프게도 네. 이제 그러고 나면 그래도 좀 상정이 되고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그럼 민주당에서 있고요. 민주당 몫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도 민주당 몫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협상을 할 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이 두 군데를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사위는 아니에요? 네 이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 장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난 법사위가 교체돼야 되는데. 말이야.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답하세요, 그렇게? 아니, 법사위에서 많은 법안들이 또 멈춰 있다 보니 예.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폭주, 입법 독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으로 지난 3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온 법안들이고 네. 이것들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실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예. 적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야당이 발목 잡는다 국정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건 네.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막아야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 여당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근데 도대체 무슨 발목을 잡았던 건지 잘 모르겠고 뭐 하려고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네, 오히려 야당에서 하고자 하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던가 뭐 특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뭐 사별금지법, 생활동반자 등등등등 정말 많은 민생 현안에 관련된 법안들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니냐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는 계속 하려 그러는데 간호법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맞습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요. 발목 그쪽에 잡는 거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잡힐 발목이 없고요. 잡힐 발목이 없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시찰단이 갔는데 지금 언론도 막 따돌리고 버스하고 취재 촬영하고 막 숨바꼭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시죠? 제2의 뭐 광우병, 네. 괴담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일단 자기 이름을 걸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실패한 기획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호칭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이름도 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간 거면 그거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에 이제 G7에서도 이 일본이 관련돼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환영 같은 어떤 문구를 넣고자 했지만 독일과 유럽의 강한 반대로 네. 이제 그 환영 문구는 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냥 IAEA만 넣었죠. 네, 그 IAEA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뿐이지 네.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입장은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이제 독일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일본의 시도가 일부 이제 G7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IAEA 검증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G7에서 명확한 반대와 항의를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쳐다보고만 왔어요. 네. IAEA 같은 경우는 친원자력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된 데이터 확보도 사실 못했고 이 오염수 탱크가 1066개가 있대요. 근데 네. 이 1066개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전체 64개 핵종을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1066개의 오염수 탱크 중에 몇 개의 수조에서만 추출을 해서 여기에서도 64개 핵종 중에 9개 핵종에 대한 농도만 특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조사도 되지 않았다. 근데 IAEA가 이를 이제 규제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하고 네. 이런 어떤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저 멀리 대서양에 있는 대서양을 건너야 있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네. 반대하는데 가장 인접해 있고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것은 저는 정말 처참하고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하여튼 간에 저는 투표 그 사람한테 안 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대통령 아니에요?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의 이익을 그렇게 비호하고 시찰단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 행사나 그런 데 가끔 만나시잖아요. 윤석열.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뭐 따로 뵌 적은 없어. 행사에서 이렇게 안 뵀습니까?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한 번 악수하고 지나가신 적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인사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요. 네.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게 과학적으로 아까 이제 제2의 광우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좀 그러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그러면 오염수 방류를 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할 때에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그치.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것도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바다에 이렇게 방류하고 나면 쓰레기 투기 하듯이 이제 오염수 투기를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오염수를 방류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측이 가장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제주도 어민들이 해상시위한다 그러고요. 부산이나 남해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지금 그 분노와 여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앙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상경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인류의 재앙일 수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한반도에 있는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데 윤석열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시찰단의 검증 내용을 뭐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네.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제가 그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네. 기획까지는 보진 못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국회 차원의 노력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좀 공론조사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 오염수 탱크가 차는 속도가 좀 느려져서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시간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방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늦춰진대요?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좀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들을 다시 청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답정너 아닙니까? 네. 답은 정해놓고 여기에 반대하면 광우병 선동이고 여기에 반대하면 괴담이고 괴담이고 여기에 반대하면 뭐 적대 세력이고 여기에 반대하면 야당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 매도하고 계속 적대화하는데 어민들이 무슨 야당 세력인가요? 어민들이 무슨 네, 괴담 세력도 아니고 선동 세력도 아니죠. 그냥 그리고 어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고 국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 불안을 해소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죠. 그 책임을 좀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 나오셨으니까 용혜인 의원님이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같이 갈다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이 투기에 대해서 항의할 생각도 없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소송이라도 걸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국민들은 국민을 믿어야죠. 아니 국회에서 야당이 네. 좀 이 문제에 대해 물론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사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진짜 다른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네. 그냥 지표만 나옵니까? 이 문제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 후쿠시마 사안뿐만 아니라 예.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뭐 노란봉투법이라거나 뭐 우리가 지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사건 등 대가 대장동에 대해서 특검 공조를 했고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공조를 통해서 네. 결과를 냈던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의 야사당 공조, 그러니까 야당 간의 공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조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좀 그런 공조 체제 자체가 좀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사당이라 그러면은 김무소득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이 잘 공조가 안 됩니까? 최근에는 네, 뭐 딱히 없었죠. 왜요? 네. 왜 안 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기 문제는 당연히 공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저도 갑갑합니다. 어디서 네, 말을 네. 안 듣는 겁니까? 아 그냥 그런 논의 자체가 좀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사건과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긴밀하게 야사당 공조의 모양새를 가져가고 네.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정의당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중요한 것처럼 되고 또 정의당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 특검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이제 의안과에 제출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당도 같이 제출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정의당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김소득당 같이 하는 걸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왜요? 정의당이 이제 두 분이 가셔서 이제 제출을 결과적으로 했었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네.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지금 입장이 없습니까?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네, 진보당도 네.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야당이 다들 동일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적인 행동이나 실천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답답하시다 그런 네, 문제. 그런데 건설 노동자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는 야 3당이 그건 공동 대응하기로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야 3당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후에 공동 대응도 모색을 하고 또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마다 이제 민주당에도 제안을 해서 같이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민주당이 빠졌네요. 왜 빠졌나요? 대책위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다만 네. 이제 양해동 열사의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응 행보에 대해서는 네. 건바이건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까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양해동 열사에 대한 대응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을지로위원회가 박지민 의원이 저긴 한다고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다만 이제 야당들이 이제 공동으로 뭔가 대책위 같은 기구를 꾸려서 하는 것에는 조금 이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책위에서 그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실 생각인 겁니까? 양해동 열사 문제, 건설노동자 문제는? 일단은 상임위 대응도 국회에서는 사실 상임위 대응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양해동 열사의 죽음에는 경찰의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진, 1계급 특진을 걸고 전국에서 무슨 성과
를 내면 네. 다 특진시켜주고 실제로 특진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도 막 진행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압박과 모욕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해동 씨가 분신하게 되는 선택으로까지 내몰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현재까지도 5월 1일 이제 분신을 하셨는데 한 달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도 행안위에서 아직 경찰에 대한 현안질의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찰에 대한 현안 질의라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는 거라거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현안 질의라거나 이런 상임위 차원의 대응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이건 오보도 아니고 만행이야. 만행. 네, 그렇습니다. 오보 무슨 실수로 잘못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좀 야당들이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용혜인 대표께서는 야사당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 네, 이미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한 1년 남았습니다. 네. 딱 1년 남았어요. 5월 28일까지 내년 네. 5월 28일까지가 이제 임기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제 야사당이 함께 하자.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심의했던 법안들을 표결에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거나 횡재세법이라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야사당이 공조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자. 네. 이제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좀 지금까지는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좀 그런 방식의 야사당 공조를 좀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검 있습니다. 특검법안은 연말에 그런 패스트트랙이 지금 태웠죠? 네, 특검법 두 개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네. 이제 이 특검법만 태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공동으로 동의하고 있는 행제세.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검 패스트트랙을 태우자. 그래야 21대 임기 내에 어떤 표결까지 좀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용혜인 의원님 마음과 같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슬프지만 뭐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고 네. 이게 패스트트랙도 사실은 최대 330일 이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결단해야 되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있죠. 의원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당이 문제다 그렇게 뭐 지적한다기보다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집권정당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입법 독주 프레임에 좀 갇혀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대 여당의 어떤 입법 독주였고 지금은 거대 네. 여당의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프레임에 좀 갇혀버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네. 탄핵하면 역풍 분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탄핵하니까 어땠습니까? 전혀 역풍 없었고 네. 국민들께서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네, 늦었지만 잘했다.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교훈을 좀 잘 네.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독주나 독재 네.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도 그 토요일 날 집회도 나가셔서 그 열기도 보셨고 거기 보면 다 피켓팅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라고 다 그 우리 지금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지금까지 흔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국회가 저는 응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국회가 응답할 수 있는 길은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탄핵의 여러 가지 탄핵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주장들과 논거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은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은 야사당 공조를 회복하는 것이 좀 저는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공조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막거나 아니면 정말 못 막겠다 하면 다른 선택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공조조차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와 퇴행을 사실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진보당은 잘 협력합니까? 네, 일단 지금 저도 따로 두 차례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서 좀 논의를 했고, 네. 뭐 이 건설 노동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진보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공동의 기자회견도 했고, 뭐 미팅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안마다 민주당 입장이 다르고 사안마다 또 저기 어디야 정의당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네요. 의원님 말씀에는 네. 맞습니까? 네?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하시겠어요? 그럼 야사당이 공조를 해서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채우든 아니 본회의 통과시키면은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또 탄핵안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야사당이 공조가 된다면은. 뭐 마음만 먹으면 의석수상으로는 어렵지만 네 그렇죠 역풍부나요? 아니 의석수상으로 탄핵은 네. 3분의 2이기 아, 일단 때문에 올려놓는 거지 반대하고 그건 그 국민의힘 사람들 네 가결이 일단. 쉽진 않죠 지금은 가결 쉽지 않아도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야사당 공조가 문제네 아유. 네 그래서 진짜 이 좀 공조를 회복해야 그래 민주당도 네. 사실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도 야사당 공조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추진해야 당연하지 어떤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야당 중에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이 좀 작은 정당들이어서 그런지 네. 그런 공조나 이런 것들이 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야 딱.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야사당 공조에서 탄핵안 올린다 그러면은 달라지죠. 그렇죠. 무게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박광원 대표님을 따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만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저 장 PD님 우리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올라온 댓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준비. 네, 그러면 이 댓글 좀 찾아볼 동안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목이 또 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윤석열 정부의 집권 1년, 이제 고작 1년 지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1년이 지난 건데요. 네. 정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다라고 합의해왔던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 평화, 외교, 안보 이 모든 곳에서 사실 퇴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퇴행을 막아낼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언제나 막 나가는 정치를 바로 잡았던 건 광장의 힘이었거든요. 예. 4.19가 그랬고 5.18 민주화 항쟁도 신군부의 이 진압에 결국에는 진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어서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졌던 것 네.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 17년에 촛불도 사실 네. 그랬습니다. 언제나 광장의 힘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힘과 함께 지금의 퇴행을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저 네. 역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나요? 한두 개만. 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네. 네.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시의적절입니다. 현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는 네. 서울의 소리와 유용화의 생활정치 그리고 VOS 종합편성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짜장님, 용의는 희망이다. 그리고 특정 과일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그 지역구에 나와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하셨으니까 지역구 혹시 정하셨습니까? 용인 네. 의원님? 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바쁘십니다. 싸우시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해인밖에 없다. 네, 민주당은 용해인 반만 따라가라. 아, 좀 안타까운 이런 댓글도 네. 보이고요.
민주당의 용해인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용해인 의원님 민주당으로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예, 더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한 말씀만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치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들을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이 사실 더 커야 민주당 같은 야당을 정확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을 더 크게 키워주시고 더 크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드님은 잘 계세요? 아, 네, 아들 지금 어린이집 이제 가고 있을 겁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 출연도 하시고 막 그러던데 우리 용해인 의원의 아드님께서. 네, 어린이집 열심히 다니고 잘 먹고 잘 크고 크게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해인 의원 모시고서 예, 좀 자주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